길이 다르셨는데 두 분은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2012년도 피즘을 목표로 잡고 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 13시간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정말 마술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2009년도에 어린 마술사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던 무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은규 선배님께서 이제 MC를 봐주셨는데 그때 공연이 다 끝나고 와 이은결이다 표정 보니까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어머 설마 키 큰 어머 어 뭐야 안녕하세요 호진 씨 너무 잘 봤고 혹시 우야. 시간 되시면 저희 연습실로 한번 찾아오세요. 3일났구나 욕심났어. 그래서 됐다 야. 와 이은결이 나한테 찾아오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 누구보다 슈퍼스타 연예인이고 사실 마이클 잭슨보다 이은결이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 드려서 이때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잡고 갔어요. 그리고서 제가 준비한 이 피즘에서 준비한 그 작품을 선보였고 그리고 선배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약간 아니면 야 이제부터 그 마술 내가 한다. 있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 후배 아이디어. 너 아이디어 괜찮네. 이거 내가 한번 한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난 가끔 후배들 재밌는 그 유행어 있으면 야 바꿔서 다 해봐도 돼?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라고 했냐면 호진 씨 혹시 말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야 너무 싸구려인데? 뭐야 반전 뭐야? 아 진짜? 어머 대반전! 너무 싸구려라고? 이거 아니야? 너무 싸구려니까 내가 하면 안 되고 오늘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면 좀 비싸질 것 같은데? 그 시작으로 정말 무자비로 쏟아내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굳이 방에 찾아와서. 아니 전 놀랬죠. 아니 응원을 해도 모자를 파네. 내가 봤던 이은결 정말 멋있는. 맞아. 갑자기 야 너무 싸구려인데? 아, 근데 왜 그러신 아니, 근데 거예요? 근데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남달랐기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맞아. 사실 저희는 이제 보여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네. 처음 봤을 때 너무 다들 다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렴해 보였어요. 뻔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도저히 이 친구가 그 상태로 1등을 했다가는 1등 같지 않은 그런 옷차림과 이런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처음에 카드를 이렇게 소재로 했어요. 똑같이 카드를 이용했었는데 그냥 카드를 하는 마술사. 처럼 보였어요. 그냥 나 마술사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부분 그랑프리 탔던 사람들은 컨셉과 어떤 스토리나 아니면 그 세계가 있어야 돼요. 사실 무엇보다 이 친구가 가능성이 좀 보였어요. 아, 그렇겠죠. 맞아. 무엇보다도 그렇겠죠. 이 친구가 그랑프리를 탈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못 탔으니까. 그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넌 그랑프리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상상하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빛 하나를 빗줄기를 하나 떨어뜨려 놓고 그걸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잠시 찰나의 순간처럼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손에 없는데 나왔어 이런 표현보다는 저기 뭔가 있는데 잡아오는. 연기. 연기하는 그 톤 앤 매너를 전부 다 상상하는 사람으로 맞춰놓은 거죠. 깎아주셨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하나씩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씩 만들어 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게 두 분이 되게 거지. 잘 맞은 게 어떤 분들은 아, 지가 이은결이면 다야. 왜 나한테 뭐라고 난리야. 지나 잘하지. 그럴 수도 있는 거를 본인한테 그렇게 쓴소리 해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약으로 잘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아마 선배님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진짜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을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주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래서 한번 오늘 또 특별히 한번 보여주신다. 또 보여주나요? 야~ 또 보여주나요? 어려운 거. 궁금합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박수. 오늘 녹화 끝나고 우리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지 몰라 진짜. 손끝 하나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즘 세계 마술 올림픽에서 제가 우승을 했던 그 작품에 맞배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은결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기존 마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머
신경 그렇게 쓴 거 아니지. 와. 나도 그래. 와. 너무 아름답다. 어, 그러니까. 진짜. 근데 약간 지금 저는 맛을 보고 뭔가 한편에 약간 사랑하는 어떤 사랑과 뭐 헤어짐, 어. 다시 만남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마술을 본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공연을 본 것 같은 무슨 뭐 작품을 본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어. 지금 공연은? 어, 사실 제가 10살 때 마술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봤던 마술이 빈손에서 이제 카드가 나타나는 마술이었어요. 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마술. 아. 그래서 와, 마술사는 손에서 카드를 나타낼 수 있구나. 나도 손에서 카드를 나타내는 최고의 마술사가 될 거야. 아. 이런 꿈을 가지면서 마술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카드 한 장으로 세계 최고의 마술사를 꿈꾸는 그런 저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 그걸 잠깐 상상하는 그 찰나의 순간, 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야.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선배님하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있었는데 항상 그 시간마다 대통령 앞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떨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항상 이은결이 옆에만 있으면 떨려요. 또 얼마나 매의 네.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겠어요. 맞아요. 매의 눈보다 더 사악한 눈으로. 심지어 이번 방송 준비할 때도 새벽 3시에 4시에야 준비됐어? 어, 검사 받았어, 가서? 그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와, 그래? 괜찮네. 아, 이건 고쳐야겠다. 새벽 3, 4시에?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다가 방송 직전에는 편하게 해. 괜찮아. 야, 편하게 해. 즐겨. 즐겨. 제가 진짜로 그래요. 예전에는 제 완벽주의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완벽주의가 오니까 무대에서 즐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하나 틀린 게 다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완벽한 건 어느 순간 일어나는 맞아요. 아주 행운 같은 그런 일이구나. 그래서 준비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공연 딱 당일 때는 그 순간에 즐겨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항상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완벽주의 때문에 제가 피즈미라는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었고 그때가 이제 제가 만 19세에 그랑프리를 수상했었는데 19살 무려 맞아, 아, 그때 네. 사진인데 2012년도 제가 못 가졌다. 더 뿌듯하실 것 같고. 아, 엄청 뿌듯해. 근데 또 궁금한 게 최연소 아시아인 최초로 피즈미에서 그랑프리를 탔어요. 그럼 좀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드라마틱하게? 많을 것 같아. 굉장히 많았어요. 와, 약간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우선 전 세계에서 초청이 와요. 야, 오, 대박이다. 어, 과장 조금 못해서 아프리카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이제 공연으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두바이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두바이 공주들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반하면 난리지. 기름 주고 이제 막.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잘 못했고 그냥 마냥 신기하기만 했었어요. 문화도 공연이 끝나고 그쵸. 네. 문화도 모르고 공연이 끝났는데 두바이 공주님들이 오시더니 같이 사진 찍고 싶대요. 네. Why not? Sure. 여기서 손을 어깨에 올리는데 보디가드들이 열댓 명 있었는데 총을 저한테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였어. 아,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바이에서는 공주님을 떠나서 여자 몸에 여성, 예, 예, 신체를 손을, 손에 터치를 누나가 다 예, 그 어디에도 이제 그걸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꽁 잡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넘어갔던 적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또 이제 어릴 적에 상상도 못했던 나라들을 다니면서 다른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게 가장 저에게는 큰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무섭다. 근데 총으로 사람 터치하는 건 가능한 거 같아요. 멀리서 멀리. 무섭다, 무섭다. 그래서 하신 건데. 아니 그러면 지금 해외에 그렇게 다니시면은 집은 그러면 뭐 베가스에 한 3층짜리 집 정도 되신 거죠? 그러면은 뭐 말리고 있고 말이죠.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베가스에 가지고 싶지만 아직은 네. 없고요. 제가 워낙 월드 투어를 하고 다니니까 항상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에도 뭐 며칠 못 있겠다. 300일을 공연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한국에 와서 근데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지도 모르니까 자리 잡지 마. 가. 왜 여기 하고 있어? 선생님 밥그릇이 있는데. 저런 반응이.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호진 씨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은결 선배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랑프리 탄 후에. 그렇지. 어. 파티라도 열어주셨겠죠. 그때 이후로. 사실 휘즘에서 그랑프리를 타고 한국에 와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제나 그 경기도 이천에 사무실이 있으신데 네. 이천으로 한번 와. 이천이 얼마나 멀었냐면 저희 집에서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지하철, 버스, 택시 이렇게 타서 3시간이 걸려요. 오케이. 고속버스 타도 꽤 걸리는 거지.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변한 걸 느끼는 거예요. 피즘 전까지는 항상 이제 배우고 이제 피드백을 받으러 가는 길이니까 항상 설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3시간? 아 지가 뭔데 오라가라야. 아니 나를 불러? 차 안 보내주시나요? 이런 거야. 지는 그랑프리 못 탔으면서. 아니 진짜로. 근데 맞아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긴 해. 그래도 또 이제 후배가 그랑프리 탔다고 축하해 주려고 부르는구나. 서프라이즈. 그래서 지하철, 버스, 택시 타고 3시간을 가셨어요? 넘어서 갔습니다. 와. 도착했는데 이은교 선배님 왔어? 밥 안 먹었지? 햄버거 먹어. 아. 다 식어있는 햄버거. 뭐야? 그래서 그랑프리 대회 끝나고 왔는데 워낙 장난치는 걸 좋아하시니까 또 서프라이즈가 있겠구나. 햄버거 열면 갑자기 막 비둘기 나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둘기를 좋아하는 거야? 열었는데 갑자기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했죠. 그냥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런 거 부담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이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다 먹었어? 네. 야, 너 뭐 된 거 같지? 바로 무슨 소리를 갑자기 착각하지 마. 와.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있어 이제 집에 가. 어머,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져. 배처로. 우리 헤어져. 그래서 3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햄버거 먹고 욕 먹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아니, 그럼 잠깐만 질문. 아니, 그러면 호진 씨는 은결 선배님을 위해서 뭘 준비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도움을 줬잖아요. 전혀 없었어? 빈손으로 가니까 그렇지! 아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내가 서프라이즈 준비했는데 트로피라도 가져갔으면 그럼 당연하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배우네요. 아니 근데 진짜 왜 그랬었던 거예요? 너무 네. 왜 흔뜻이 있었을 것 같아. 저도 이제 우승을 해봤고 뭐 아, 그랑프리는 못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우승한 건 알겠어. 그랑프리는 못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순이 있어요. 이제 우승한 사람들은 특히 1등 그랑프리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초청을 돼서 가거든요. 정말 그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지. 어디 가든 기립박수와 환호와 사진, 뭐 사인사례 이거 그냥 저희는 거기에서의 엄청난 연예인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는데 컨벤션이라고 하거든요. 대회 열릴 때 컨벤션이 열리면 거기에 이제 마술 소품들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제품들 이런 걸 판매하는 딜러 부스라는 데가 있어요. 딜러 부스에서 새로운 도구를 또 사러 내려갔어요. 또 뭐 있나. 근데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그때 봤어요. 어릴 적에 누가 판매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우상으로 봤던 그 우승자가 자신의 영혼이 깃든 그거를 몇 년 동안 만든 걸 얼마 안 되는 걸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복이 아닌 이제 정말 추리한 회사원처럼 이렇게 전대 차고 막 거슬러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저한테는. 이게 나의 미래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꿈꾸진 않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피즘이란 건 3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는 그 영향력이 가요. 근데 6년 돌고 나면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해요. 웬만큼 다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스타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사실 1등은 계속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1등은 아니거든요. 그 지점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으면 6년 뒤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피즘에서 우승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른 일을 선택한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는 한 3년 정도만 투어를 돌고 딱 그냥 멈췄어요. 게스트를 다 거절하고 제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리지널티. 오리지널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딱 들어왔을 때 풍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아 약간 선배님.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깨.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랑프리 왔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저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네, 좀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 맞아. 어린 나이에 그죠. 그때는 정말 서운했죠. 그쵸, 왜냐면 어린 나이니까.
20살이 만으로 19세고 네, 이제 그치. 20세에 감당하지 못할 큰 상을 받다 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스텝이 없이 그냥 확 어깨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냥 축하받고 싶고 마냥 사랑받고 싶고 당연하지. 그 시간에 일주일도 안 된 채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내가 우승을 했던 그 작품을 나에게서 뺀다면 난 뭐지? 선배님 말씀처럼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더 창작하지 않고 더 개발하지 않고 더 배우지 않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다. 난 이제부터 무언가가 돼야겠다. 야, 진짜 자극을 주셨다. But this time you weren't mine. I hope you know. 그 이후로 항상 남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것만 항상 시도하는 노력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참스승님이시네. 그러니까.